어이구. 어이구.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에요? 어. 와. 재밌는 통과해서, 어. 우리 귀여운 희망이. 안녕. 안녕. 귀여운 희망이를 지내서. 우리 집. 와, 내 상자에도 있고. 안녕. 와, 귀와 되게 오래됐다. 귀와 장난 아니죠? 저 귀와 위에 이끼 같은 거예요? 네. 뭐예요? 삶의 흔적. 네. 와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0년 이상 된 귀화라는 증거. 아. 자연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부심 가득. 응? 이제 엄마 소개시켜줘요. 엄마! 엄마! 박물쌤 왔어, 박물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인사도 잠깐 보여줄 게 많습니다. 또 다른 다락방. 짜란. 여기 봐봐요. 우와. 여기인데 다락이 특이하게. 고택에 와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 되게 좋죠? 네. 잠시만요. 쫄쫄 돼요. 머리 부딪히겠는데. 아니, 여기는 높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나무도 그 나무 그대로의 느낌이 살아있잖아요. 숨어있는 비밀의 방처럼 아담하면서도 환합니다. 여긴 나무니까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 같지만 닫혀있는 공간이지만 나무 바닥이니까 되게 시원하고. 네. 고택 얘기라면 밤을 샐 수도 있지요.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보인다더니 고택이 그러합니다. 호젓한 고택. 늘 하는 차비지만 오늘은 마음이 다릅니다. 안양에 있는 손자가 올 시간이 됐는데 손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되면 기분이 좀 설레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집 다 왔다, 드디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집.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기와가 있고 마루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택. 인사도 왔나? 고생했다. 고생했다. 잘 계셨어요? 그래. 애미 그래. 학교 근무 잘하지? 네. 그래. 고생했다. 자, 안 밀리다. 네, 오늘 별로 안 밀렸어요. 네. 그래. 점심 준비에 나선 손자들. 여기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 옆에 나타나는데? 옆으로. 그렇지. 곧장 뒤뜰로 가서 바로 흙에서 꺼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반찬 재료는 더덕. 할아버지 밭에는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 일단 정신을 쌈싸 먹자. 네. 이쪽 잡을지. 바구니에 넣어요? 아, 이따가. 다 모아서. 진서야, 진우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발짝 하면 돼. 큰 거 여기 있다 하나. 위로 딴. 여섯 식구 잔거리를 그득하게 마련한 종가 남자들. 할머니, 고추랑 상추랑 많이 따왔어요. 어, 그랬어? 아이고, 많이 땄네. 아이고, 애썼네. 아우, 예쁘게 뜯다 나왔다. 맛있겠네. 그냥 자근자근 위에 좀, 네. 자근자근 눌려. 그래. 종가에 올 때마다 하나씩 배워갑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온다고 아침부터 분주했지요. 한상 가득한데도 자꾸만 더 꺼내오게 됩니다. 잡수세요. 응? 할아버지와 나온 산책. 우리 문중에 전 문중에 보목이고 우리 전체 일가 영목이거든. 퇴기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그게 너희들도 앞으로 잘 관리 가꾸고 해서 주변에 풀도 뽑고. 600살 향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여봐. 요 거북 등 열어 있잖아, 그지? 거북 목이 있고, 그다음 거북 머리 있고, 거북 그 발이 네 개 있고. 진서야, 등을 올라가. 거북 등 올라가봐. 그 거북 등이야. 등이 앉아, 앉아봐. 거북 등이야. 그래, 거북 등이고. 나무처럼 바위처럼 고택을 지켜온 종손. 이 거북이가 600년 동안 우리 선조가 계시는 사당을 지키고 그다음 우리 종갓집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60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종갓 문화를 계승해 오고 있었어. 그렇게 앞으로도 거북이가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몸과 마음의 뿌리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도 종손이 종가를 지키고 있어야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자부심이랄까 그런 것도 느끼겠어요. 네. 그런 자부심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커지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남들 다른 일반 지방에는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고 어쩌면 의무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돌아올 겁니다. 묵묵히 600년을 지켜온 이 고택으로.